언덕부, 좌부, 변, 부수와 관련된 낱말의 예를 들면 고부라고 해. 고부. 고부 할 때 언덕부. 높은 언덕을 고부라고 해. 할 때 언덕부, 부수가 들어있고 육지라고 해. 육지. 육지 할 때 묻, 류계, 좌부, 변. 물에 더럽히지 않은 지구 표면을 육지라고 해. 할 때 묵류계, 좌부변, 부수가 들어있으며 방어야. 방어. 방어 할 때 막을 방해, 좌부변. 남 또는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방어야. 할 때 막을 방해, 좌우, 변, 부수가 들어있고 양지란다. 양지. 양지 할 때 볕, 양해, 좌우, 변. 남쪽으로 향해 햇볕이 바로 드는 곳이 양지란다. 할 때 벽양에 좌부, 변, 부수가 들어있습니다. 원장님, 언덕부, 짜를 익히려면 그렇게 그 짜를 알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자를 알아야 언덕부 자를 영원히 익힐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그렇게 그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 오른 꺾음이야. 우리가 아하라 창문틀 학습법에서 우리말과 기본액수 9자만 가지면 모든 한자를 전부 다 익힐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획수에서 가로 오른 꺾음이었습니다. 한 번만 그래서요. 한일. 그죠? 네. 그렇게 가로 오른 꺾음과 한일자를 합하면 우리말로 그렇게 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그렇게 그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 때 가로 오른 꺾음이잖아요. 위에 그림 보시고 한 번만 할 때 한일 가로 긋기. 그렇죠? 그렇게 두 글자를 합쳐서 그렇게 그. 그렇게 그자는 우리말입니다. 그렇게 그자.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그렇게 그 머릿속에서 그냥 직감적으로 영원히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자기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니까 가로오른 꺾음, 한 번만 하니까 한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자였습니다. 원장님, 언덕부 자를 익히려면 써, 이, 자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요. 써 이자는요, 언덕 부자를 알려면 써 이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써 이자는 좀 지금 위에 그림을 보니까 특이하잖아요. 요 특이한 게 왜 그러냐. 자,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하는 것을 우리는 이심 전심 그래요. 이 선생님이 그 서예 활동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그 버닝아트로 불인두로 글씨를 쓰는 거라든가 또는 조각 또는 서각 이런 걸 하면서 언젠가 한번 또 이 이신전심을 갖다가 그 고어자 그래서 옛날 글자
거의 멋있으라고 이 써이자를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심전심할 때 써이자가 아닌 써이자의 옛날 글자로 이 써이자를 쓴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써이자의 고어자 즉 옛날 글자 써이 근데 요즘에는 더 간단하게 이 써이자를 또는 예술적으로 멋있게 쓰려고 저도 간간히 쓰곤 하고 있는 이 써이자입니다. 옛날 글자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주검시에다가 무슨 없는 글자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가로 오름 꺾음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도 무슨 부수나 획수나 글자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딱히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로 오름 꺾음 그래가지고 그네 할 때 그 생각나지요. 아무튼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탄일 이렇게 해서 주검시에다가 가로 오른 꺾음에다가 한일자 해서 그게 이 글자다. 즉 써이의 고자인 써이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주검시는요 삐침별이에요. 삐침별 삐침하고 오트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뚫고니에요. 이 글자는요 써이의 옛날 글자 고자 써이자에서 이거는 삐침별이 아니라 그냥 뚫을꼰이라고요. 그래서 써이자의 옛날 글자 써이자를 우리는 익히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아하라 창문털 학습법으로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하도록 해요. 보실까요? 뚫어 그렇게 함으로써 옛날 써이 뚫어가 보였어. 뚫을꼰이야. 삐침별 아니야? 그렇게 할 때 아까 익혔던 그렇게 그자입니다. 그렇게 그자입니다. 이 써이자의 옛날 글자인 써이자이다. 이런 얘기죠. 뚫어 그렇게 함으로써 써이 뚫어가 뭐였다고? 뚫을꼰. 그렇게가 뭐야? 아까 전에 익혔던 그렇게 그. 그렇게 마찬가지 또 우리나라 글자 그렇게 그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써이. 자, 이 써이는 써이의 이 옛날 글자 고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뚫어 그렇게 함으로써 써이. 뚫어가 뭐였다고? 뚫을 건. 그렇게는 그렇게 그 함으로써 뭐뭐로써 써이. 이 써이의 옛날 글자 고자인 써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겠어요. 원장님, 언덕부 짜를 익히려면 쌓을 퇴 짜를 꼭 익혀야 하나요? 그럼요. 쌓을 퇴 짜를 먼저 알아야 언덕부 짜를 제대로 익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내내 지금 익혔던 게 뭡니까? 그렇게 그 자와 써 이 자. 요즘에 나오는 써 이의 옛날 글자인 써 이 자까지 익힌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익히고 있는 이 쌓을 태 자. 이 쌓을 태. 그래서 풀이나 집에다가 이 가축의 똥오줌 이런 걸 섞어가지고 섞인 그 걸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네, 퇴비라고 그래요. 퇴비. 그랬을 때 쌓을 퇴 또는 쌓일 퇴 이것의 약자로 바로 지금 보고 있죠? 이 쌓을 퇴 약자로 이 쌓을 퇴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쌓을 퇴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익혔던 써이의 옛날 글자 이것을 익혔으니까 정리해봅시다. 삐나리자가 함으로써 싸울 거니까 싸울 퇴. 삐나리자는 뭐야? 짧은 삐침입니다. 여기서는요. 예, 삐침이에요. 사람들은 점으로 잘못 오해하는데 점은 밑이 뭉뚱한 걸 말해요. 이거는 밑이 뭉뚱한 게 아니라 삐쳤잖아요.
짧게 삐쳤으니까 짧은 삐침. 함으로써 뭐뭐로써 예, 써이 할 때 우리가 써이의 옛날 글자 아까 방금 전에 익혔지요? 써이 옛날 글자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그럴 때 아까 했잖아요. 뚫어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써이. 그래서 써이의 옛날 글자인 이것과 합쳐가지고 쌓을 거니까 쌓을퇴 그랬단 말이야. 이 쌓을퇴자도 이 선생님처럼 30여 년 전부터서 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뭐 하나 어? 그스름 없이 거침없이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정리할 수 있도록 쌓을퇴자, 쌓을퇴자의 약자가 바로 이 쌓을퇴자라고요. 삐나리자가 함으로써 쌓을 거니까 쌓을퇴. 삐나리자가 뭐? 짧은 삐침. 함으로써 뭐야? 써이인데 써이의 고자 옛날 글자 이 글자 두 자를 합치니까 뭐? 쌓을퇴. 이 쌓을퇴가 또 무슨 글자라고? 예, 퇴자의 약자입니다. 쌓을퇴자, 쌓일퇴자의 약자 이렇게도 씁니다. 간단하게 쓸 때도 지금도 많이 쓰니까 약자의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고요. 삐나리자가 함으로써 싸울 거니까 싸울 퇴. 삐나리자는 뭐라고? 짧은 삐침. 함으로써는 뭐야? 써이의 옛날 글자 고자 이게 써이자라고요. 싸울 거니까 싸울 퇴. 뭐 싸울 퇴 약자로 또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약자까지 익히느냐? 하나도 빠뜨림 없이 자기화시키라고 그런 거예요. 원장님, 언덕부 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세요. 네, 170번째 부수인 언덕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쌓을 십자가들이 가득한 언덕부 쌓을 십자가들이 가득한 언덕부 쌓을 십자가들이 가득한 언덕부 예 쌓을퇴자였습니다. 우리가 쌓을퇴 하나 쌓을퇴자의 약자 쌓을퇴 이거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아까 엄청나게 많은 여러가지 근데 앞으로 그런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익혀둔게 좋아요. 그렇게 그자와 써이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쌓을퇴자까지 익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익히고 있는 쌓을퇴자입니다. 쌓을퇴 쌓을퇴의 약자 이 쌓을퇴 잊지 마세요. 십자가들이 열십이에요. 가득한 언덕 그래서 언덕부 쌓을이 뭐였다고? 예 쌓을퇴자입니다. 십자가들이 뭐라고? 열십입니다. 두 개의 글자를 합하니까 무슨 부자가 돼? 언덕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였지요. 원장님 좌부, 변을 알려면 끝마칠료를 익혀야 하지요? 네, 우리가 전에 익혔던 끝마칠료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끝마칠료자 이거는 마칠료와는 약간 다르다 그랬어요. 마칠료는 그죠? 가로 꺾어 짧은 삐침에다가 그냥 내리 그냥 내리갈고리입니다. 그냥 왼갈고리였지요. 예, 왼갈고리인데 이 지금 끝마칠료라고 하는 것은 마칠료가 아니라 끝마칠료는 구분갈고리입니다. 보실까요? 위에 그림 보세요. 복순 여사가 손 안에 낚시 바늘을 매는 걸 마치니 끝마칠료. 이번 획수에서 가로 꺾어 짧은 삐침 배웠잖아요. 그림 보세요. 손안의 낚싯바늘 뭡니까? 손안의 낚싯바늘은 구분갈고리예요. 웬갈고리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굽었다고요. 구분갈고리.
그렇게 두 글자를 합쳐서 마칠료가 아니라 이거는 끝마칠료다. 마칠료는 뭐라고 그랬어? 구분갈고리가 아니라 웬갈고리. 그냥 호미, 호순이 그거는 웬갈고리인데 이거는 약간 굽었단 말이야. 그래서 구분갈고리. 여러분 세상에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굽었냐 아니면 그냥 굽지 않았냐까지 비교해 준 선생님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책이 어디 있냐고요? 마칠료가 아니라 이거는 끝마칠료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 두라고요. 아시겠어요? 한 번 더. 극순 여사가 손 안에 낚시 바늘을 매는 걸 마치니 끝마칠료. 마칠료가 아니요. 극순 여사가 가로 꺾어 짧은 빛을 손 안에 낚시 바늘을 냈으니까 뭐 굽은 갈고리라고. 웬갈고리가 아니라고. 그냥 마칠료는 웬갈고리인데 끝마칠료는 굽은 갈고리라고. 한 번 더. 극순 여사가 손 안에 낚시 바늘을 매는 걸 마치니 끝마칠료. 그래서 극순 여사는 가로 꺾고 짧은 빛이 손 안에 낚시 바늘은 굽은 갈고리. 굽은 갈고리. 그래서 끝마칠료 마칠료하고는 다르다. 원장님, 우부, 방, 과, 좌부, 변, 부수는 왜 다른가요? 그럼요. 이 170번째 언덕부에서의 좌부, 변은요. 왼쪽에 있어요. 부수 명칭에서 글자의 왼쪽에 붙으면 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좌부, 변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좌부변 170번째 언덕부에서 나온 이 좌부변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굽는 걸 끝마치니 왼쪽에 있네 좌부변 굽는 걸 끝마치니 왼쪽에 있네 좌부변 좌부변 뚫는 걸 끝마치니 왼쪽에 있네 좌부변 그럼요 뚫는 걸 했을 때 뚫을 권이죠 끝마치니 우리가 방금 전에 익혔던 끝마칠 요자입니다 마칠요 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마칠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꺽순여사가 호순이와 함께 일을 마칠료 해가지고 호순이는요 웬 갈고리일 뿐이에요 굽어있어요 이 끝마칠료는요 그래서 꺽순여사가 손안에 낚시바늘을 손안에 낚시바늘은 우리가 아하라 장문들 학습법에서 굽은 갈고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칠료가 아니라 끝마칠료 그것까지 정확하게 선생님이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 준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뚫을 곤과 끝마칠 요를 합친 글자가 바로 163번째에서 익혔던 우부방이라고요. 170번째 지금 익히고 있는 뚫는 걸 그랬을 때 뚫을 곤 이것과 끝마치니 왼쪽에 있네 그랬으므로 끝마칠 요자를 합쳐서 좌부변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63번째 얘기했던 우부방은 뭔가 뚫는 거 끝마치니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네 우부방 그래서 뚫을 권과 끝마칠 요차를 합쳐가지고 우부방을 우리는 익혔던 것은 왼쪽에 있으면 변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방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원장님, 170번째 부수인 언덕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170번째 부수인 언덕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사흘
십자가들이 가득하는 덕덕궁 사흘 십자가들이 가득하는 덕덕궁 사흘 십자가들이 가득하는 덕덕궁 예 사흘 사흘퇴 사일퇴 우리가 퇴비할 때 사흘퇴 사일퇴 잊지 마세요. 자세히 배웠습니다. 사흘퇴자 약자 십자가들이 뭐야 열십이죠. 두 글자를 합쳐서 우리는 언덕부 이렇게 자세히 공부해 보았겠습니다. 원장님 170번째 부수인 좌부 편 한 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네. 170번째 부수인 좌부변을 한 번 더 익혀봅시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뚫는 걸 끝마치니 왼쪽에 있네 좌부변. 뚫는 걸 끝마치니까 왼쪽에 있었다 좌부변 생각나잖아요. 네, 뚫을 권입니다. 뚫을 권. 뚫는 걸 뚫을 곳 예, 세로 긋기 내리 긋기 끝마치니 그래서 이것은 끝마칠 요자입니다. 3자는 한 획인 반면 이거는 두 획입니다. 2획이에요. 2획 그래서 끝마칠 요 이 끝마칠 요도 아까 비교해 드렸습니다. 마칠 요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좌부변은요 뚫을 곳과 끝마칠 요자를 합쳐서 좌부변이다 그렇게 말을 했대지요. 높이 쌓인 흙이 있는 언덕의 모양을 본뜬 부수 글자 언덕부 언덕부 A radical letter modeled after the shape of a hill with a pile of soil 흙을 쌓아놓은 왼쪽에 둑을 나타내는 글자 좌부변 좌부변 A letter representing the bank on the left side of the pile of soil 짧은 글을 짓듯이 예, 전체 장면을 익히면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놔야 이 언덕 부자를 영원히 익힐 수가 있습니다. 싸울 십자가 어떤 십자가들 뭐 공동묘지 같은데 이런데 십자가들이 많아요. 그 싸울 십자가들이 가득 이렇게 쌓여있는 언덕 어? 싸울 십자가들이 엄청 이렇게 무덤처럼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런 언덕이다. 그 전체 장면을 느끼라고요. 그래서 싸울 십자가들이 가득한 언덕 전체 장면 느꼈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해야 여러분들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획순, 필순, 쓰는 순서 예, 획순, 필순, 쓰는 순서인데요 언덕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싸을퇴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에 십자가들이 그럴 때 열십이니까 일곱, 여덟 그래서 언덕부는 모두 획순이 모두 8획이 됩니다. 모두 8획 그죠? 획순까지 우리가 익혀보았습니다. 지금 익히고 있는 우리말과 아홉자 획수만으로 모든 한자를 재밌고 쉬우며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아하라 한자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HWP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추첨해서 무료로 보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